네, 이바네즈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SR입니다. 네. 1105. 네. 네, SR을 뭐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16을 했었죠. 1605. 네. 네, 1605가 승채 씨가 또 만점을 줬어요. 뭐 승채 씨가 SR한테 뭐 만점 준 게 한두 번은 아닙니다만 뭐 그래도 되게 신기하죠. 만점 네. 줬는데 되게 좋아하는데 스콰이어를 쓰고 있다는 게. 네. 뭐 그 승채 씨가 이제 뭐 워낙에 많은 베이스를 하다 보니까 이젠 그냥 좋은 거 쓰는 그냥 옛날에는 좋을 것 같은 거 쓰는 게 좀 강했는데 지금 그게 자기가 쳤을 때 좋은 거 그냥 쓰는 거죠. 네. 곧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1100 같은 경우에 1100B 요게 9.5, 9.0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1605B가 19.5를 받았죠. 그럼 오늘 1105B는 요거 1100이랑 같이 이제 묶어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지금 보면은 이 1100이 어떻게 한 주평을 받았냐면은 1100B가 저희 3월에 있었는데 여전히 완벽에 가깝습니다. 9.5. 저는 아이바네즈 수련 단단한 사운드가 나온다고 수련을 통해서 단단해졌다 해서 9.5, 9.0이 나왔었었는데요. 이제 그거의 5현 버전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사운드는 뭐 그대로라고 해도 뭐 활용도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잘 받을 확률이 좀 높기는 하죠. 근데 또 뭐 5현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다 좋아지는 건 아니었기 밸런스가 때문에 밸런스가 악기마다 다르니까.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색상이 뭐냐면 저번에 저희가 했었던 펄 화이트 매트예요. PWM이고 그리고 C폼 그린 매트라는 색상도 있어서 요거는 조금 느낌이 색상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좀 독특한 느낌이 있죠. 살짝 진주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있어요, 예. 네. 1105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20% 할인된 가격이 155만 9천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입니다. 이게 지금 볼까요? 저기에 비해서 사연에 비해서 15만원 정도? 15만원. 144만 9천원에서 159만 9천원이니까 15만원이 올랐네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113cm, 무게는 3.63kg, 38mm, 80 두께 81mm, 12프레트 뚜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칸 마호가니 바디, 아틀라스 5피스, 로스티드 메이플 퍼프러트 4개예요. 메이플과 자신목이 들어가 있는데 메이플이 상당히 진하게 로스티드가 돼가지고 자신목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네, 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 것 같은데. 네, 이거 5피스고요. 그리고 헤드머신에 곧도 머신헤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는 그라프텍의 블랙터스크 너트, 블랙터스크 엑셀러트의 45mm 너비고요. 지판은 로스티드 버드아이 메이플이네요. 네, 버드아이가 보이는데 굉장히 진한 느낌으로 또 구웠죠. 아발론 오벌 인레이, 타원형 자개 인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864mm. 프렛은 24 미디엄 프렛, 프리미엄 프렛 엣지 트리트먼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양쪽으로 만져봐도 프렛 튀어나온 부분 없이 깔끔한 느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드 스트랜드 빅 싱글 픽업 2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이바네즈 커스텀 일렉트로닉스 3밴드 이퀄라이저에 EQ 바이패스 스위치 장착되어 있죠. 그 패시브로 해놓으면은 이제 그 트래블 팟 쪽이 톤이 되고요. EQ를 올리면은 트래블, 미들, 베이스로 3밴드 이퀄라이저가 먹는데 미드 프리퀀시 선택이 250, 450, 700으로 3개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습니다. 뭐 SR 이제 저기 컨트롤부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그냥 보면은 좀 그냥 눈에 싹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대부분 밸런스 들으러 오셨겠죠? 네. 사연이랑 또 네. 사연이 잘 나왔기 때문에 점수가 네. 뭐 더 잘 나오는지 이것도 오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자, EQ 오프 상태고요. 네, 오프 상태에서 아까 보여드리면 여기서 네, 이렇게 요것만 네. 먹게 되고 다른 거는 다른 건 안 네, 먹죠.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립으로 놓고 한번 해볼게요. 네, 픽업 두 개입니다. 네, 역시 힘 있고 좋은 밸런스. 앞에 픽업이요. 살짝 사운드의 성향은 조금 글루미한 느낌, 조금 어두운 네, 느낌 살짝 있어요. 네. 자, 뒤에 픽업입니다.
네, 소리도 약간 그래요. 조금 좀 위쪽이 하이트역이 조금 차분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느낌이 좀 부어진 것 같죠? 네. 자, EQ 먹는 거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요거 미들 다 올린 상태에서 네, 요거 토글 스위치 한번 바꿔볼게요. 네. 네, 이게 250이었고, 자 이게 450. 자, 700. 네, 이렇게 됩니다. 네. 네, 컷 들어볼게요. 자, 250이요. 네, 450 컷. 450. 700 컷. 700.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사운드가 조금 좀 차분하고 약간 뭐랄까. 글룸이라는 말이 맞는 거 같아요. 네, 그 이 하이텍이 이렇게 내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본 톤이 쨍쨍한 느낌은 별로 없어요. 네. 이렇게 뒤에 픽업을 해도 아주 막 하이가 팍 밝은 네, 느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살짝 네. 조금 어두운 느낌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고 슬랩 좀 체크해 볼까요? 네. 네. 여기서 EQ 온한 상태에서 EQ 온한 상태에서 기본으로 슬랩 해 볼게요. 확실히 슬랩을 해도 조금 더 어두운 느낌이 묻어나죠. 네, 자 EQ 이제 바이패스. 선명한 것 같기도 하고 뿌얀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 뭐랄까 선명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네, 당연히 그러니까, 그 가격대도 이제 꽤 100만원대 중반이니까 사실 높은 가격대이기도 하고 해상도라든가 아니면 뭐 선명한 느낌이라든가 이런 게 적은 건 아닌데 기본적인 톤 세팅 자체가 밝은 성향의 기타가 아니고 약간 좀 어두운 느낌이 묻어있는 그런 사운드가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희한하네요. 네. 하이를 조금 올리고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원, 투, 쓰리. 강한 걸로 해볼게요. 이런 게 오히려 잘 어울릴 수 있어요. E마이너로 시작해서 네, 6,4,2로 갈게요. 드라이브를 걸고 앞에 픽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1, 2, 3.
이런 느낌은 또 잘 어울리죠. 네. 밑단으로 이렇게 쭉 밀고 들어오는 힘은 굉장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SR에 비해서 조금 하이대역이 네. 정리가 되어 있고 아랫단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려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SR에 원하는 느낌이 조금 그 정통 락에 가까운 그런 스쿱된 미들 스쿱되고 하이 쪽에 올라간 느낌을 원하신다면은 1105는 다소 여러분들이 좀 어둡다고 느낄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네요. 느낌은 되게 좋아요. 네. 쫄깃한 느낌은 좀 있어서. 네, 그 저역대가 좀 강조돼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굉장히 다른 매력이었어요. 우리 저번에 1605하고는 그러니까요. 완전히 차별화되는 매력. 가격대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만. 자, 요거 승치시부터 바로 한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줄평은 글루미한 분위기에 선명한 코어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운드가 다 퍼져 있는 느낌은 아니고 분명히 네 이게 그 승재 씨가 아까 얘기한 그 쫄깃한 그 중간에 그 느낌이 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또 살짝 이렇게 어두운 그렇죠.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글루미한 분위기에 코어는 선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전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게 이 저역대가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느낌이 좀 이렇게 어떤 사운드의 심연으로 이렇게 좀 다운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바네즈 수렁 SR 네 수렁에 빠진 또 하나 붙였네. 네. 와 SR에다 계속 붙이고 있죠. 네. 와. 네 이제 수렁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렁으로 빠져드는 로우의 매력. 네, 159만 9천원. 네. 네, 점수는 때 몇? 9.0, 8.5입니다. 네, 오, 4현보다 5현이 점수가 더 내려간 되게 흔치 않은 네, 경우네요. 뭐, 저는 뭐 이게 나름대로 매력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사실 SR에 바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저도요. SR이 뭐 이렇게 해서 설득력이 없는 네. 사운드는 아니지만 좋은 소리를 듣고 와서 뭐 원했던 사운드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렇게 SR의 또 다른 색채감을 보여준 SR1105B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 예.